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또 보이세요? 지금 눈보라가 치고 있습니다. 눈보라. 이제 추워졌어요. 날씨가 날씨도 춥고 눈보라도 치고 지금은 이제 바람이 안 부는데 아까는 바람이 엄청 많이 불었습니다. 와, 그래서 이 고글 헬멧을 써야 돼요. 눈보라가 장난 아니었어요. 여기는 지산 스키장입니다. 지산 스키장에 왔습니다. 아, 저는 여기 지금 거의 두 달 동안 계속 세워놓고 집에 갔다가 여기서 한 4, 5일 있다가 또 집에 가서 주말 보내고 평일이라면 와요. 주말은 사람이 많아서 집에 가고요. 월화수목금 이렇게 토요일 오전까지, 토요일날 오전까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리고 월요일부터 주말까지 타고요. 아침까지. 그리고 이제 집에 갔다가 또 이제 주말은 집에서 보내고 또 월요일 아침 되면 또 여기 지산에 옵니다. 그리고 캠핑카 가지고 캠핑카 이렇게 평일날 오면 이렇게 사람이 없어요. 오늘은 더 없어요. 오늘은 왜 더웠냐면 비도 왔었고요. 오전에 비도 왔고 비가 왔지만 그래도 뭐 탈만합니다. 지금은 여기 정상 쪽에는 지금 눈이 내려요. 여기 눈이 내리고 있고 아까는 아래쪽에는 오전에는 비가 왔는데 지금은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우, 손 시려. 이제 추워졌어요. 내릴 때가 됐습니다. 마실게요. 더 할까요? 좋았어요. 그러면 한번 더 해보죠. 그냥 아이샤. 여기가 분식점이다. 스낵하우스. 여기 오뎅 맛있어요. 오뎅 국물도 맛있고 따뜻한 거. 여기서 내립니다. 여기서 내려서 이렇게 내립니다. 이렇게 내리고요. 이쪽으로 내려가면 실버하고 이제 최상급 하고 있고요. 이쪽으로 내려가면 상급자 코스가 나옵니다. 이쪽은 가파라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쪽에는 이쪽으로 쭉 해서 한번 볼까요? 여기 담배 피는 데도 있어요. 담배 흡연 구역, 담배 피는 데 있고 저기 스낵하우스 있어가지고 라면도 맛있고요. 라면도 직접 끓이는 라면도 있어요. 추워. 이거 꺼내 이거 봐. 마치겠습니다.